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배우 구혜선이 소속사 HB엔터를 상대로 싸우고 있죠? 대략적인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구혜선은 배우 안재영과 2016년에 결혼을 하면서 소속사를 안재영과 같은 HB엔터테인먼트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구혜선이 출연하기로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받기로 구두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2019년에 안재현에 대한 구혜선의 폭로를 시작으로 불화를 겪다 이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자신도 같은 소속사인데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만 챙긴다며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중재 신청을 해버렸고 HB엔터 측도 역시 구혜선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유튜브 채널 관리 비용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중재를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양측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안재현이랑은 이혼하면서 싸우고 이혼한 뒤에는 또 소속사랑 싸우고 있죠. 어쩌면 구혜선에겐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2020년 3월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내린 판정은 구혜선이 HB엔터 측에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구혜선의 패배죠. 그래서 구혜선은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지급했고 곧장 HB엔터를 상대로 이 중재 판정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두약정이 파기됐으니 그 약정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는데 물론 HB엔터 측은 그 구두약정과 전속계약 해지는 별개의 계약이라며 반박했죠. 그래서 1심도 소속사가 이겼습니다. 별개는 별개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익은 나누기로 했다면서 그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님? 근데 여기서 구혜선이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신은 전 배우자인 안재현을 믿었다는 이유로 HB 유튜브 채널에 무보수로 출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보수? 그리고 자신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과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출연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잠깐만, 무보수라면서 무슨 출연료를 말하는 거야?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꿈이라도 꿨나? 그니까 재판부도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 구혜선은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제대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기획, 연출 등에 관여했다고 보여지는 정도일 뿐이지 영상 제작에 대한 모든 기획과 책임은 HB엔터가 담당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구혜선은 그 유튜브 채널 영상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현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공짜로 출연했고 촬영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정도만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렇게 자기 입으로 무보수라면서 왜 자꾸 출연료 미지급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건 나도 모른다니까? 구혜선 머릿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놓고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출연료를 미지급했다며 언플을 하니까 이젠 소속사도 못 참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구혜선이 그나마 자한간이라도 식구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되도 않는 언플로 한 공격에 최소한으로 대응하며 참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은 못 참겠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명백히 확인된 사실만 기사화해달라며 강력하게 당부하죠. 진짜 소속사가 빡쳐있는 게 보이네. 크크. 구혜선은 안재현이랑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안재현이 소속사랑 이혼에 관해 상의한 걸 가지고 안재현이 소속사랑 자기 가지고 뒷담화했다며 불쾌해했죠. 그러면서 안재현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었는데 안재현 생일에 구혜선이 묵국을 해줬는데 안재현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딴 사람이랑 생일 파티를 했다던 사건도 안재현이 불륜을 했다는 목격에 대한 진술도 안재현이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연락했었다는 폭로도 죄에다 근거도 없는 자신의 뇌피셜만으로 터뜨린 거였죠. 그렇게 터뜨렸던 폭로마다 전부 구라라는 게 밝혀져 구혜선 이미지는 끝도 없이 추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속사를 상대로 증명하지도 못할 계약 얘기를 하며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구혜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안재현 화이팅!